새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 크기의 거의 두 배가 되는 지하 생태계가 지구 내에 있다고 합니다. 과학자들이 5km 깊이 이상의 시추공을 만들고 해저 2.5km 아래까지 뚫어 지하 생물권을 발견했습니다. 이곳은 수천 년, 수백만 년이 되었을 수도 있는 미생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예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이 생물 형태는 극적인 온도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아 있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 생물체들은 바위에서 에너지를 얻고 느린 상태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박테리아와 고세균류의 70%가 지하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는 탄소 1,500만에서 2,300만 톤에 달하는 것입니다. 여기에는 유황온천에 살고 있는 알티아르 케알레스 그리고 제오젬마 바로시도 있습니다. 이는 단세포 유기체로 해저에 있는 열수 분출공에서 발견되었습니다. 이 세포들은 약 121도씨에서 자라고 복제됩니다. 연구원들은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붕괴선이 어디인지를 결정하려고 해왔으나 더 깊게 팔수록 더욱 많은 생명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.